운전자는 타이어가 펑크난 경우 타이어 공기압 키트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타이어 사이드 월이 손상된 경우 수리가 안 되며 타이어 트레드가 4mm 이하로 손상된 경우만 키트를 사용하여 수리할 수 있습니다. 타이어 공기압 키트를 사용하기 전 안전한 장소에 차량을 주차합니다. 비상 전멸 표시등을 켜고 안전 삼각대 설치 및 주차 브레이크를 체결합니다. 트렁크 안에서 타이어 리페어 키트를 꺼냅니다. 차량 사양에 따라 통에 맞게 수리액 통을 컴프레서에 연결하거나 돌려서 조입니다. 수리할 휠의 밸브 캡을 열어 수리액 통의 공기 주입 튜브 끝을 밸브에 연결합니다. 전원 플러그를 차량에 있는 파워 아웃렛에 연결합니다. 운전석 도어부에 부착된 라벨을 참조하여 타이어 공기압을 조정합니다. 시동을 켠 후 공기압 키트의 스위치를 눌러 권장 공기압이 될 때까지 타이어에 공기를 주입합니다. 15분 후 최소 공기압 1.8바에 도달하지 않으면 수리는 불가능합니다. 주행을 삼가고 르노코리아 자동차 정비업소에 문의하기 바랍니다. 만약 공기압이 초과되면 이 버튼을 눌러 압력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수리가 완료되면 바로 운행하여 수리액이 타이어 안쪽에 균일하게 배포되도록 시속 20에서 60km 속도로 주행하고 3km 주행한 후에는 차량을 멈추고 공기압 상태를 점검합니다. 공기압이 1.3바 미만일 경우 타이어를 수리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 르노코리아 자동차 정비업소에 문의하기 바랍니다. 공기압이 1.3바 이상이거나 권장 공기압 이하이면 공기압을 재조정합니다. 본 타이어 공기압 키트를 사용한 수리는 임시 방법입니다. 본 키트를 사용해 수리한 타이어로 200km 이상 운전하지 않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주행속도 시속 80km를 초과하지 않기 바랍니다. 임시로 수리된 타이어는 르노코리아 자동차 정비업소에 방문하여 타이어 내부 세척 및 수리하기 바랍니다.